또 살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249페이지 보이죠. 2번 보면 환지객 인가 파트너 있죠. 자, 그 보면 이 환지객을 작성해가지고 정할 때요. 이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믿음이 안 가니까 행정청한테 와서 인가를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아까 조합 같은 시행자가 환지객을 작성했다 하면 이 환지객에 따른 환지 설계를 집어넣거든요. 즉 환지 배치도가 결정납니다. 예컨대 A땅이 저 구석지에 있었다 하면 A는 여기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B는 여기다 주겠다 또 여기 E가 이쪽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E는 너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환지 배치도를 결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아주 중요한 계획이거든. 이때 이 환지 설계할 때 누구는 장난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서 정하도록 규제해버리냐. 행정청의 시행자만. 알겠죠? 이때 조합이 시행했다 그러면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총대면 이의를 할 거란 말. 이때 이 조합장이 이 사람이 당선됐다요. 땅주인이. 근데 이분이 이 저게 좀 유지해가지고 힘께 나서서 어떻게 조합장이 됐어요. 그래 이분이 한 70 정도 드셨는데 조합장으로서 시행자 돼서 환직을 작성할 때에 저 구석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30대 아니 40대 아줌마다.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와 만나가지고 오빠야 오빠야 내 뜨거 환지 줄 때는 좋은 데다 하나 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부정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야 환직을 작성했던 시행자 중 행정청의 안시행에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국지다 그러면 장난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가 받지 않고 바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인가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느냐? 이 사업자를 관하고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하고 육대광시면 자치구청장, 제이드면 특별자치도사한테 인가 받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신가요? 안 본 것 같은데 249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고 계세요? 거기에 행정청의 안시행자 그따 줄까 봐 같은 말로 써봐. 이런 말 할수록 조합 또는 토지소재 이렇게 써요. 그걸 그 부분을 그렇게 응용해서 출제한 바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해 두세요. 그래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재가 시행될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 인가.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구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아까 실식의 인가 누구한테 받나요? 지정권자. 아까 조합 만들 때 조합설비 인가 누구한테 받나요? 지정권자. 근데 이 환직 인가는 지정권자 아니다. 바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정권자라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도사. 알겠죠? 그걸 중요표하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시면은 바로 250페이지 나옵니다. 250페이지 보면 환지계그 작성 기준 나 있죠. 찾았나요? 자, 환지계 작성 기준. 마지막 줄 보시죠. 이 환지계를 작성할 때는 아까 A 것 여기다 준다. 그 말은 제자리 환지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제자리. 제자리 환지. A 것 저 구석지에 있었는데 가운데다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저기 E가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석대에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환지계를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일곱 가지를 종합거리에서 정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일곱 가지 무엇이냐? 그거 봅시다. 위치도 고려하되고 줄 거예요. 면적, 지목,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일곱 가지를 달달달 하세요. 두 문자 따가지고 위지면 한번 쉬고 토수리와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뭐라 한다고요? 그래요. 위지면 토 수리환 이렇게 한번 쉬고 이렇게. 위지면 토수리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고려해서 정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수리는 물을 이용을이고 토질은 한마디로 토지 그 성질이죠. 여기 봐보세요. A가 여기 구석지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환지도 구석지에 준다. 위치를 고려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이었으면 전주는 거예요. 전을 받아서 제가 집 짓 때는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건축가 받아서 집을 쓸 수 있거든요. 대였으면 대주는 거예요. 대. 대를 가지고 있어서 대받으면 농지보전 부담 내지 않고 그냥 건축가 받아서 집 짓면 되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지목도 고려해야 돼요.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토지를 꼭 고려해라. 토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것도 상품은 똑같잖아요. 상품 뭐가 중요해?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여기 암석 땅을 가졌다. 바위가 깔려있는 땅을 가지고 그러면 암석 줘야 돼. 암석. 그러면 자기가 땅 환지받아 집 짓을 때 암석을 뚫을 때 공사비 엄청 들어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중요해. 그래서 토지란 말 엄청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토지. 만약 이 땅이 정말 좋은 옥토였다. 공사기 정말 좋은 땅이었다. 그러면 옥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토지. 근데 시험에서는 토지의 형태를 고려라 이렇게 나왔어. 토지 형태면 A 것이 반달로 됐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주고 B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형태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죠. 이러려면 사업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토지 형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무슨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토지 형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환지기 작성할 때 이걸 기억하는 게 쉬운 공부예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질 물을 이용 권리 여기 봐보세요. 이 사업장에 근처에 하천 쩔쩔쩔 흐르고 있었어. 물은 상류에서 하루 내려가죠. 여름에 가뭄이 들 때 물을 이용 권리 많이 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관습법적으로 야 물을 이용 권리는 상류 쪽에 있는 사람 먼저 이용하자. 그리고 나머지 있으면 넘겨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물을 이용 권리 수리라고 그래. 그래서 수리도 고려해야 돼. 그래서 A의 땅이 상류 쪽에 있으면 여기에 하천이 있다 하면 상류 쪽에다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도 수리라고. 알겠죠? 물 이용 권리. 그다음에 이용 상황. 이용이 구석재에서 이용되고 있으면 구석재 주고 환경이 구석재에 위치하고 있으면 구석재 줘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일곱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정해줘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을 제자리 환지, 원환지,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환지라고 그래. 적응환지.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환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해를 법에서 인정해요. 오른쪽도 모셔서 그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찾았나요? 자, 그분이 1. 아까 했던 거 체크합니다. 토지 소유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밑에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뭐라고 할까? 지용환지. 또 시행자는 직권으로 여기 땅을 콩만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직권으로 너 땅값 받고 나가라. 이렇게 환지 대상에 제한할 수 있어. 환지 대상에 제한한다. 이걸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 지정하지 않는다 해서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환지 부정. 그래 환지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릴 수 있어요. 시행자는.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하냐? 감환지라고 그래.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세 가지를 직권을 할 수 있다. 늘려줄 수 있다. 증환지. 줄여줄 수 있다. 감환지. 빼버릴 수 있다. 환지 부정. 그리고 그 차익은 청산금을 주고받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가로 3번에 1번. 가로 3번에 1번 중요표. 이 시행자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나 땅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신청합니다. H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청했다. 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다. 그러면 땅 안 줘도 돼요. 환지 부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신청하고 동의를 받아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므로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받아야 돼. 그래야 환지 부정이 가능해. 임차권자가 동의서 안 주면 환지 줘가지고 임차권자 그 가서 잔여기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과 동의를 가지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리할 때 그 토지 속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 동의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아주 잘 나오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서 보면 가로 4번에 1번을 하나 보죠. 가로 4번 이름은 공공설 용지. 여기 보십시다. 이 사업장 안에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이 공공설 용지라고 그래요. 여기 보셔.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이 있었어. 사업장 안에 개발하기 전에 이런 공공설 용지는 그 위치 면적 종전거 고려할 필요 없어. 그냥 시원하게 도로 탁 만들어서 줘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공설 종전에 이 사업장에 있는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작성할 때 이 위지면 토지만 이런 위치 면적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서 대체해서 만들어주고 끝내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1번 공치법에 따른 그 공공설 용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 땅의 위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환지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위지면 토소안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때 2번도 보세요. 그러면 여기 봐봐. 정전 용도 이거 폐지하고 시행자가 시원하게 도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 이걸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건 용도 폐지해버렸어 이제. 그리고 딱 판을 짰죠. 그때 이거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국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다 지방도. 그때 국가 지자체에게 이 땅을 화한지로 만들어줘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이거 대신해서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화한지 대상으로 지정해줘야 되지 국가 지자체한테 화한지 대상으로 정해서 줄 일은 아니다. 2번이 그겁니다. 시행자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했던 공공설과 대치는 공고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 공고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국가 지자체 화한지를 정하지 말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화한지 대상으로 해주라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5번 1번 이 시행령은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귀약 귀약은 토지 소유자가 사발할 때 귀약 정하고 조합이 시행할 때는 정관 정하고 시장 군수 행정청이 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뭐라고 정할 수 있다? 보류지 체크. 그중 보류 중 일부를 뭘로 빼내냐? 채비로 정해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뺀 땅을 뭐라 한다? 채비지. 이 정도를 짝짓기 좀 해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쭉쭉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면은 254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54페이지 보면 바로 평면한지 입지한지라는 말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환지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환지 방식은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253페이지에서 보고 합시다. 253페이지에서 2번 가운데 2번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환지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아까 그거 꼭 읽어두세요. 그거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253페이지 박스 안에 평면한지하고 입지한지가 있다. 아까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입지한지 신청할 때 누구는 안 된다고? 무허가 건축물 소재는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254페이지 면적식 환지 기준과 토지 부담률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보면 환지계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을 몇 퍼센트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50%. 다만 이 지정권이냐면 60%까지 부담을 정해도 되고 그거 갖고 사업성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 대발 좀 우리 더 내놓을 테니까 사업 좀 합시다라고 그 의결하면 받아들여서 할수 있어요. 그때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60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냐? 3분의 4.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시고 250 8페이지 8번에 1번. 8번에 1번이 잘 나오니까 8번에 1번 찾았나요? 255페이지 8번 1번. 255페이지 8번 1번.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미안해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은 환지 방식, 시행령은 환지 방식 종류는 여기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 가격을 고려해서 환지 가격 감안해서 땅 바꿔줍니다. 이렇게. 가격을 중요시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평가식이라고, 평가식. 뭐라 한다고요? 평가식. 그리고 일정한 책에서는 땅값보다도 면적이 중요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종전 면적 고려해서 면적 만들어주는 것이 면적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식 원칙, 평가식. 뭔 식의 원칙이라고? 평가식. 평가식 가지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조성된 땅, 이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냈어. 그때 A 거 종전에 1억짜리 가지고 있었다면 1억짜리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정한제가 되도록. 그때 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을 했지 않느냐? 바로, 일단 감정 평가자를 동원해요. 감정 평가자들을 공인 평가 기관이라고 그래. 그네들 동원해서 평가해. 그러면 평가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토지 평가 협의회에 심의에다 붙여.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결정.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탄생된 조성가격이 결정이 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8번에 1번에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받으십시오. 1번 시행령은 환지 방식 종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중에 자 순서 알아두세요. 토지평가 할 때, 감정 평가자 평가, 거기다 줄 것이고, 평가했다, 네모치고 1.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기다 줄 것이고, 심의했다, 네모치고 2. 결정했다, 네모치고 3. 순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순서가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요. 금방 느낌이 오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합격하실 수 있어요. 평가가 1번이고, 그 다음 뭐다고요? 그래, 그래. 2번 심의. 그 다음 뭐다고요? 결정. 좋아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는 꼭 걸쳐야 된다, 이거. 세 가지 필수적이고, 순서할 것. 자, 넘어가시고, 또 평가식, 제일 마지막 줄. 평가식으로 설계한다면, 평가 설계시 평균 부담률도 몇 퍼센트 쳐가지 말라? 50. 다만, 환지계획의 토지소자 총수의 3분의 3이 동의했다. 조합 만들어서 조합원이 3분의 3이 동의하면은, 50% 초과해서 정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입천지 하나 있죠? 입천지에서 1번 읽어두세요. 시행자는 바로 밑에 줄 토지 소유자 건축물소에 신청했다 체크.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 유보하고 그 건축물 있는 토지의 권유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입천이라 한다. 입천지. 알겠죠? 찾나요? 어딘지 알죠? 이때 입천지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 강조를 한다? 신청. 그거 받으시고요. 근데 2번은 이겁니다. 여기서요, 여기에 종전에 이거요, 지금 사박 전에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건축물소유자가 입천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입천지 신청할 때 무허가 건물주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예컨대 여기 콩많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콩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저 Y란, 저 J란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감정가 매겨보니까 1천만 원. 근데 이 지금 입천지 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구분 건축물에 한 세대당 공급가격이 최소 1억이라고 가정해봐. 1억 대비 1천만 원 가지고 있는 친구 이거 분양받는 9천만 원 내놔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시행자 다 받아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격 대비 분양 신청했던 자의 종전의 권리가액이 이것에 70% 이하면 그 자것은 입주한지 신청돼서 빼버려 된다.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이하면? 70% 이하. 그래, 거기 나왔죠. 오, 대단하셔. 대단하셔. 70% 이하면 입주한지 신청돼서 제외도 합법적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해가 있어. 여기 보시봐. 여기 보시봐. 아까 여기 이 사업장 안에 여기 저 정이라는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있네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주택. 주택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콩만 하도 가지고 봐. 감정가, 이자의 권리가 감정가 매겨봤더니 3천만 원, 3천만 원. 그래, 구분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지금 입주한지 대상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게 최소 공가격이 1억이에요. 1억 대비 이건 30% 이하밖에 안 되죠? 그쵸? 30% 이하가 안 돼. 70% 이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특례를 줘가지고 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관형을 도모해줘야 되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입천지 신청했다면 그 자의 종전 권리 가액과 무관하게 입천지 신청 받아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관님 도망하겠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요? 주택. 그게 중요해. 자, 거기 있을 거요? 오른쪽 페이지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보면 자, 바로 환지전 토지에 주택이 있다 포인트 해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자는 그자의 종전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천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통과해도 되고요.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258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이 있을 거예요. 가로 4번 남은 건축물 공급 차였나요? 자, 1번 이 시행자는 말이죠. 입주한지 신청을 받았어. 근데 자기가 지금 구분건축물 건축해서 주려고 하는데 이게 20세대를 건축하게 됐어. 근데 입주한지 신청 바꿔보니까 15명 신청해서 5세가 남았다. 이럴 때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4번 1번. 시행자는 입주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바로 채비로 정할 수 있다. 채비지. 뭐로? 채비지. 채비 건축물 채비로 정할 수 있고 여기 봐봐. 여기 안에 있는 토지소자 여기에 있는 토지소자 애허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 말은 일반 공급이 가능하다. 그 말. 무엇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일반 공급.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59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와있죠. 찾았나요? 자, 환지 예정지 정도 이번 코스에서 좀 보겠는데 자, 이렇게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종전 여기 토지 소유를 비롯한 용익권자들은 사용 시기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아까?
사용수 그래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 이 사업장이 엄청 넓다 그러면 공사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사용수익을 정지당하는 친구들은 때로는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서는 사업을 원활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 네가 알아서 적절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을 착수하려 할 때에 여기 아까 A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밭이 있고 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공사를 좀 엄청 해야 되겠어. 그래야 평탄 작업에서 이 도시를 조성할 나갈 수 있겠어. 시행자 봤을 때. 그런데 여기도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 평지, 평지. 평지. 손 안 대도 되겠어. 공사 안 해도 되겠어. 보크는. 평지. 그리고 여기 A 땅 속에 이 정도 일부를 지금 A 친구가 임차권을 설정해서 행사하고 있어요. A 친구가. 그래, 지금 A가 종전 토지를 가지고 온 소유자이고, 임차권자가 또 있고, 갑의 땅에도 이 정도 갑의 친구에게 임차권을 설정해서 행사를 하게끔 돼 있는 땅이네. 근데 평지, 공사 안 해도 돼. 그때 이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공사 막 들어간다면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거든. 사용수익을 정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네들에게 생존권 위협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께서는 이 보니까 땅 공사 안 해도 되는 평지에 그럴 때 여기다 딱 편말을 꽂아가지고 야 여기는 평지에서 공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네들 임시로 가서 여기서 이것과 이것만 해. 라고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하기 위해서 여기다 땅을 미리 제시해 놔요. 이걸 환지 예자 미래자. 미리 정해준다 해서 환지 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고? 환지 예정일을 지한다. 이때 환지 예정일을 지정해 줄 때 시행자는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어. 임의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지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환지 예정을 지정해 줘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시행자 지 맘이에요. 법에서 네 맘도 알아서 해라. 하여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알겠나요? 그게 259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을 거요. 1번에 있죠? 찾았나요?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발사업 안에 토지에 따라 환지 예정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걸 중요표. 하여한다 그럼 된다. 의무상 아니다. 임의적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A가 종전 토지 밭으로 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공사를 해야게 사용수익 정지하고 공사해야 되게 야 너 임시로 이쪽 땅 정해줄 테니까 그 가서 임시로 사용수익이라 라고 뭘 정해줬어 지금? 환지 예정을 정해줬죠. 그런데 환지 예정을 정하는 것은 시행자 마음인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임차권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 땅에 딱 그 부분도 아울러 꼭 지정을 해서 혼란을 막아줘야 된다. 이거. 알겠죠? 환지 예정지 속에 딱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었다면 환지 예정지 땅에 딱도 그네들의 부분 아울러 지정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A친구 임차권자 여기 와서 사용수 가면 돼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이 그거 봐봐요. 1번에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잘 읽어두셔. 자 이때 이렇게 시행자가 말입니다. 환지 예정지를 정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는 조치인 공고는 할 필요 없어. 공고.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도록 하는 조치인데 여기 봐봐. 환지 예정지 지정을 했다면 모든 사람한테 알 필요 없고 공고할 필요 없고 여기 당사자들한테 A하고 A의 임차권자 아까 친구하고 여기 갑의 그 땅 주인하고 갑의 임차권자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위치와 면적하고 효력 발생시 언제다라고 개별적으로 통장을 되지 공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오. 무엇을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 공고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 나왔죠. 시행자와 환지 예정을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수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 위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시를 알려주면 끝이다 라고 보고 계셔요. 넘어가 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환지 예정을 지정했다면 그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 효과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하자고 지금 화환제 지정했으니까 이 효과가 나면 그 파트에 쓰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꽃. 거기다 써놓으세요. 꽃. 효과란 말 나면 꽃이구나. 그래 이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치고 이런 거 했죠 우리가. 그래. 그래서 공사할 때 그렇게 날쳤던 이유는 효과를 발생케 하기 위해서. 그래 화환제 지정도 효과를 발생케 하는데 이때 효과가 핵심이다.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화환제정지정의 효과로서는 종전 토지에 있었던 여기 사용 수익권만 뭔만요? 사용 수익권만 화환제예지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을 뿐 종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 통째로 이전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고로 A는 이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화환제정 지정받았다 해서 이 땅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유권 변경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환지 예정지가 지금 A와 A의 친구 몫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땅 주인은 누구냐? 갑입니다. 갑. 알겠죠? 갑이 그대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소유권 변경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걸 이해하세요.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여기 A하고 A 친구가 여기 보십시다. A하고 A 친구가 지금 시행자로부터 갑의 땅에 있다 화환지 예정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와서 사용 수익하게 될 때에 이쪽 가서도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는 못하고 여기만 한다. 이거 중요해. 알겠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못하는 것이다. 이거. 여기까지. 그러면 또 봐보세요. 그러면 이 A가 지금 땅 주인이란 말이에요. 등기서 보면 이거 A로 계속 나와요. 알겠죠? A는 이 땅에 대한 처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처분. 그래서 화환지 예정지정을 받아서 여기서 사용수익하고 있어도 누가 살 수 있으면 팔고 싶다 그러면 팔아보면 돼요. 알겠죠? 등기서 사서 갖고 나왔다 소유권 이렇게 딱 쳐서 줘버리면 돼요. 또 그것도 처분이고요. 여기 보십시다. 이 A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밖에 없어. 사업장 이거. 그래 등기서 보면 갑구란 있고 을구란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쵸?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 이때 여기다가 돈 1억을 빌려다 쓰면서 야, 이 땅에다 저당권 설 테니까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해줄 수 있어. 을구란 했다가. 이것도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A는 종전토지하여 처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쪽에 처분을 취득한 거 아니다. 빨간 부분. 알겠죠?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뭣과 뭣만 임시로 옮겨준다고? 사용 수익권.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여기 화환지정 지정의 효력 발생시를 알려줘야 언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어라고 이네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와서 언제까지 사용 수익하면 끝이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화환지 처분 공고해 주거든. 뭐 한다고? 화환지 처분 공고해. A가 가져간다, B가 이렇게 공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고가 오늘 있었다, 그러면 다음 날이면 화환지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화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용 못하고 이때까지만. 화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사용 수익을 임시로 하는 거예요. A가 저 빨간 부분 들어와서. 알겠죠? 화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다만 이 빨간 부분에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알려줬다면 그날부터 화환점 공까지만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이때 A하고 A층과 갑의 땅에 들어와서 사용수익을 행사할 때 갑이 그래. 왜 내 땅에 들어와서 너네를 사용수익하니? 나가 못해. 참고 받아들이면 수익만 있다. 사용을 내라? 이거 안 돼요. 법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십시오. 그러면 이때 문제는 이 친구예요. 갑의 친구가 또 이 정도 임차권을 설정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시행자가 여기다 화환제지를 지정해서 약간 자기의 그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때 참고 받을 의무가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자기의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면이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땅 주인한테 야 지료 좀 감액 좀 해주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 권리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자기 거 권리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저히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해제하고 권리 파기 나갈 수 있어. 그런 의사표시는 화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해야 되지 60일 지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만약 그걸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갑의 친구 임차권자가 재산상 손실을 보였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시행자한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시행자한테. 시행자가 지금 환자 예정 지내서 날 찾았잖아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자는요, 그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이 갑동이 땅이 있다. 그러면 갑동이 땅이 이 토지자한테 그 내용에 손실보상을 자기가 해줬던 것을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체크해 드리겠는데, 여기 보십니다.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료는 사업병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도 사업병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원래 사업 끝나고 나서 채비지 챙겨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또 사업이 중단 난하거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야, 환지 예정 지정하고 날 때, 야, 이렇게 개인명으로 찍어주기도 하지만, 네 목으로 찍어도 된다. 시행자 네가. 네 목이 뭐냐? 채비죠. 뭐다고요? 채비죠. 그래,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찍을 수가 있어, 법적으로. 이렇게 채비 용도로 찍어놓은 토지가 있다면 사업 도중에 이걸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으면 팔아보면 되는 거죠. 매각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 갖고 사업비용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료는 채비 용도로 화환지 예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했다면 그 토지를 뭔말 할 수 있다고?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행자가 이때 팔아먹어버렸어. 여러분이 샀어. 샀다면 여러분이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하냐? 여러분으로 소유권 2등급 맞을 때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한다. 근데 이 시행자 안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고 끝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때 소유권을 취합니다. 환지금 공고일 다음 날에 그 채비단 소유권을 마침내 시행자가 챙겨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가죠. 260페이지 1번 꼭 읽어두시고, 2번 읽어두시고, 3번 읽어두시고, 4번 중엽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래, 4번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5번 바로 쭉 넘어와서 니은 화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도 며칠이 지나면 그것들을 할 수 없다고. 60일 60일에 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쭉 마지막 2번 이렇게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 좀 해주라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오른쪽에 시행자. 시행자가 그에 상한 조치 취하고 나서 이익받은 자가 있으면 토지소유가 있다면 바로 그 자한테 뭐 할 수 있다고?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봐두세요. 넘어가시고 262페이지 1번 사용수익을 정해놔 했죠. 1번 2번 꼭 읽어두세요. 이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러 결정된 토지소의 임차권자 등에게 바로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줄 거예요. 그날부터 해당 토지 부분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때 정지를 시키려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줘야 되겠죠.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미리 알려주냐? 30일. 오늘 주도 모셔서 넘어가도 되겠네. 넘어가서 보시면 264페이지 환지 처분해가지고 나와있죠. 자, 거기 보면 264페이지 마지막에 4번 봐봐요. 찾았나요? 4번 보면 이 환처분 통지와 공고해가지고 264페이지 시행자는 지정권자 준공사를 받았다. 지정권자 지가 시행하면 준공사 안 받고 공사를 공고했다. 그러면 며칠이나 환지 처분인가? 60일 꼭 받으시고, 이때 시행자는 환지분 할 때 무슨 계획에서 정한다고 해야 되냐? 환지계에서 정한다고 해야 한다. 무슨 계획으로 한다? 환지계획. 그래, 만약 환지계획에 반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환지 처분돼서 행정쟁송 대상이 됩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누구한테 알려주냐? 그래, 환지계획에서 지금 이 땅은 A한테 주기로 했다면 A야 이거 네 거다, 이거 B한테 주기로 했다면 B 네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이게 환처분이에요. 환처분 별거 아니에요.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죠. 알리고 공고. 알리하고 공고. 알리고 공고하면 끝이에요. 그때 알릴 때 누구한테 알려요? 토지소유한테 알리지 임차권자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돼요? 환지계획 정한 대로. 아주 중요해요. 환지계획 정한 대로만 해야 돼. 그리고 토지소유에게 알리고 공고해. 그래, 이제 오늘 공고했다 합시다. 이 환지계획 정한 대로 환지 처분을 하고 공고했어. 오늘 공고했다면 오늘 24시가 딱 끝났다. 오늘 끝났다. 공고일이 끝났다. 끝나면 그 다음날 내일 0시 1초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환지단 소유권을 각각 취득합니다. 환지 받아간 친구들. 알겠죠? 환지금 공고일 다음날에. 그래, 그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3번. 환지 처분의 효과. 효과는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꽃. 그렇죠? 끝이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거든. 4번. 그래 중요하단 말이야. 이 파트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1번. 환지에서 정하신 환지는 언제 종전토로 본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종전 토지에 A가 반달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자였어. 근데 환지를 이번에 받아서 사각형으로.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 등이 언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소유권을 여기서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알겠죠? 그래,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반달로 되어 있는 땅을 가졌는데 사각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다음날. 그런데 아직 오늘 봐보세요.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 가정. A야 니꺼 네 저거다 사각형 된 거 원래 반달됐는데 사각으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고했어요. 그래 오늘 끝났어 24일. 그러면 다음날 0시 1초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자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소에는 등기가 돼 있겠어 아직 안 됐겠어? 안 됐어요. 알겠죠? 이때 등기는 바로 14일에 들어갑니다. 며칠 내에 들어간다고요? 14일에 그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해 들어가는데 이때 등기를 마칠 때 A묘로 등기를 마칠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민법 186조 187조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권 변동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어. 그때는 꼭 등기를 마쳐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물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180조는 법률로 규정에 따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공용유서, 경매, 상소, 뭐 판결에 따른 그 밖에 기타 법률에 따른 물권 변동 경우는 등기 없이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점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물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여기는 언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그래서 A는 저 토지 소유권자가 오늘 공고했다면 내일 영실처가 되면 소유권자 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 보면 야 법률로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취득을 했다. 물권 등기 효력 발생해서 그렇게 취득된 물건은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처분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환지 받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살라고 지금 달라졌어. 야 나한테 팔아라. 그때 처분을 하면 뭘 마쳐야 되냐? 등기 마쳐야 돼. 이해되죠? 등기 마쳐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 조합 같으면 신청을 통해서 14일에 끝내줍니다. 지방모집이라든가 등기소에다 알려가죠. 여기까지를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거 보면 1번에 환지기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종전토로 보아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때 취득하는데 이때 여기 종전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었다. 예컨대 지상권자가 있었다.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권리도 여기로 넘어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알겠죠? 근데 모든 권리가 다 따라온 건 아니고 지역권은 따라오지 못해. 지역권은. 무엇을 못 따라온다고?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구는 자동 소멸돼. 지역권은 그래. 예외가 적용돼. 그 내용이 밑에 봐봐요. 저 밑에 보면 나옵니다. 니은 찾았나요? 지역권. 도시발경 내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지 환지로 넘어온 거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구는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난 때. 소멸했다 줄 것이에요. 소멸 앞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다 이게. 저 위에 넷째 줄 봐봐요. 제일 위로 올라가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십시다. 아까 여기서 환지 안 받기로 된 친구도 있었죠? 그네들 거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돼 있는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언제 소멸되냐? 여기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 24시가 되면 깨끗하게 법적으로 소멸돼. 없어지. 지우기로 지운게 돼. 그래야 그 땅을 누가 뭐 증환지 받아서 환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깨끗한 소유권 취득에 가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지 대한 소유권 언제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취득하든 그네들 깨끗한 환지 대한 소유권 취득하도록 쓸모없는 권리는 언제 법적으로 다 소멸 처리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 알겠죠? 여기를 잘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4번, 3번.
3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 입천지. 3번은 입천지란 말이에요. 동그란 3번은 뭐다고요? 입천지. 여기 보셔. 설명 듣고 집에 가서 읽어봐요. 여기 왜? 아까 A라든가 뭐 여기 친구들이요. 얘네들 이렇게 시행자한테 입천지 신청해서 이거 받았어.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 받았어. 이때 이것에 대한 소유권도 똑같아요. 환청 공고를 담을 해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근데 여기에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입주한지 신청을 받아가는데 여기에 종전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누구한테 돈 빌려놨으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 그때 이 저당권은 입주한지 이쪽으로 신청해서 이거 받아갔다면 이쪽으로 넘어올까 그 자리에 있을까 소멸될까 저당권은 따라올까? 따라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 그래 언제 딱 따라와서 이쪽에 전장을 건조하냐? 바로 이 부분은 아까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 취하냐? 환청 공고를 다음날에 소유권 취해 나왔죠. 그래서 이 다음날에 턱 와서 전장을 건조된다. 따라온다. 귀신같이. 동그란 3번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1번 중요표. 4번 1번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결정나죠. 문제라면 맞히냐 못 맞히냐 거기서 결정납니다. 거 보면 이 채비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시행자. 그 짝짓기.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고? 환지 계획서 정한자. 환지에서 보류지 공원은 공원 관리자한테 준다. 도로는 도로 관리자한테 준다. 이렇게 환지에서 먼저 딱 정해놔요. 그래서 보류지는 누가 가져간다고? 환지 계획서 정한자. 채비는? 시행자. 이걸 짝짓기해서 머리에다 넣은 게 쉬운 건 별것도 아니잖아. 다시 한번 채비는 누가 가져가고?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에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머리다 새기세요. 그리고 언제 각각 설치하냐? 환지시험 공고된 날, 다음 날에. 근데 아까 여기 보십시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했다면 그 채비로 지정된 땅은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아먹었어, 시행자가. 그렇다면 여름에 샀어. 그럼 여름에 매입한 자가 돼. 언제 소유권 취한다고 써? 여름명으로 소유권 2등 마칠 때. 아까 했죠? 그게 나와요. 자, 그 내용이 동그란 1번에 마지막 나오죠?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 채비를 매입한 자가 이미 처분돼 할 때 이자 앞에다 말을 써봐. 이자 앞에다. 이미 처분돼 할 때 이자 앞에다가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이렇게 써놔. 그래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팔아먹을 수 있거든.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득을 마친 때 그 소유권 취득한다. 중요하고. 넘어가시지. 넘어가시면 어떤 게 나오냐? 시험에서 또 나올 게 267페이지. 267페이지 보면 6번이 나와요. 환지 등기. 찾았죠? 환지 등기는 누가 해준다고 1번? 시행자. 좋습니다. 며칠이네요? 14일. 267페이지. 찾았나요? 267페이지. 267페이지. 14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2번의 기억. 이 환청 공고된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14일 동안은 다른 길을 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아까 여기에 있는 거 이 땅 주인들 처분 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 땅이니까. 그때 여러분이 A가 이거 팔아서 매매계약서 체결했어.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서 소유권 이렇게 쳐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공정기관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았어. 몇 월 며칠에 우리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계약금 주고 중동 주고 그래 아직 잔금 안 줬는데 이때쯤 와서 잔금을 줬네. 이때쯤 와서. 이때쯤. 아까 환청 공고하고 나서 이때쯤. 환청 공고하고 나서 며칠 만에 잔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매입했던 계획사 계약서. 그런 계약서를 바로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한 서면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매매 계약서 보니까 확정일자가 딱 써졌어. 한참 이 안에 써졌어. 그런 것들은 이 사이에 받아주세요. 내 명으로 소유권 이득 해주세요. 내가 땅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득 해주고 그 사람이 환지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봅시다.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그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자 이제 마지막에 청삼이 나왔죠. 이 청삼은 아까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정할 때 주고받는 돈이라고 그랬죠. 자 이 청삼관에서 마지막에 3번 보세요. 3번을 보면은
청상음은 언제 액수를 결정하느냐?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해. 뭐 한지 결정한다고요? 그래. 여기 아까 환지 처분할 때 A는 저공환지 했어. 그러면 청상음 줄 거 없어. B는 근데 증환지 했어. 그러면 너 얼마 돈 내야 한다. 라고 청상음을 이때 결정해요. 여기 보십시다. 그래, 이 환지 처분, 뭐 증환지 처분하고 감환지 처분 그런데 이 청산은 이때 결정해. 너 얼마 내놨는데 너 얼마 받는다. 이 청산은 이때 결정하니까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 있죠. 환지계 내용에 따른 절대 청산금 결정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청산금 결정내역은 환지계를 작성할 때 이 계획 속에 다 집어든다 않는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67페이지 이 본인 신청 동의하에 환지 부정 가스토지는 환지 부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 땅 친들 중 환지를 받지 않게 돼 있는 친구도 있어. 환지 부정. 그분에게는 환첨 자체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청산을 결정해 주냐? 환첨을 하기 전에 환첨 공고 전에 미리 청산을 교부할 때 액수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산을 교부할 때 청산을 결정해서 미리 줄 수 있어요. 가로 4번. 이 청산금은 아까 결정했던 건 정시로 언제 확정되냐? 환첨 공고일 다음날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원칙으로 주어받는데 이때 받아갈 돈을 안 받아갔다. 징수할 청산을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몇 년간 권리 행사가 없으면 소멸되는가? 저 9번 제일 밑에 5년간이다. 제일 밑에 줄. 찾았나요? 5년간.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5번 보시면 이 시행자는 환첨 공고에 청산금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적으로 징수, 일괄 교부하는데 외지로 바로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6번 잘 봐주세요. 청산금은 일괄 징수, 일괄 교부 원칙이지만 밑에 줄 이자를 붙여서 그 말을 대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했다 포인트 잡아요. 나머지 끝 됐네요. 오른쪽도 모셔서 강가 보상금은 아까 했어. 행정청이 시행할 때만 바로 그 총액이 전부 다 후에 줄어들 때 토지수자 임차권자에게 분배해서 주는 돈을 강가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검사 마지막 파트. 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끝났다면 누구한테 중검사인가? 지정권자 넘어가시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자 그 가로 4번 받으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에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 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공사 끝나고 자기한테 중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냥 공사하려 공고가 마무리 진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4번 1번 준공검사 전이라도 공사하려 공고 전이라도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중요한 말 나요. 무엇은 제외된다? 채비지. 채비지는 여기 보세요. 아까 이 환지 예정시할 때 채비용도 찍어놨어. 시행자가 자기가 쓰려고. 그것은 아까 뭐뭐 다 할 수 있다고 했어. 사용도 수입도 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중요시하는 채비지 중요표. 채비지는요. 채비지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도 준공 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자 이거 딱 써놓으세요. 그게 키포인트니까요. 나머지는 통과. 그거 두 번 나왔으니까 받으시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저 뒤에 도시발 채권이 나올 겁니다. 276페이지 7번 도시개발 채권 찾았나요?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276페이지 7페이지 정도죠. 276페이지 찾았죠? 자, 도시발 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시도사인 지방자치장. 지방자치장이 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발행자가
시도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내의 발행자인데 발행할 때 뭐 하려고 발행할 수 있냐,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줘다 쓰기 위해서 도시군객시설사업인 도로공원설치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이체권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사업 발행할 때 몽땅 발행해서 갚을 수 없으면 지자체 부도나거든. 그래서 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한테 발행총회, 상환 방법, 이율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래,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검토하겠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거 알았어요. 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아까 시행자가 발행할 때 토지상환지권 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누구한테 승인받았냐? 지정권자.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도시발채권 상환기간이 있어요. 아, 그 말씀 드리네. 이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이 있어요. 발행방법. 발행방법은 아까 토지상환채권 무슨 식으로 발행했나요? 김영식 주권. 생각나요? 김영식. 근데 이건 김영식이 아니라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뭐다고요? 무기명으로 발행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전자시로 발행해도 돼요. 전자시. 그래서 바로 거기 보면은 등록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죠. 자, 무엇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요? 전자 등록 발행할 수 있다. 전자 등록 발행할 수 있다. 전자 등록 발행.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을 범위에서 정하느냐? 그래, 5년에서, 5년 이상에서 10년 이내.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 기간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가 있어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채권을 사갔던 친구, 상환일을 도래했는데 원금도 안 찾아가, 이자도 안 찾아가죠. 그때 소멸시, 원금은 몇 년? 그래, 원금은 상환일부터 5년 동안 안 찾으면 소멸시가 완성되어 버립니다. 이자는요? 2년. 이 수치 달달달 해야 돼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에다 줄 것이고 2에다 또 암시해봐. 2년 할 때 2에다 또 암시해. 이자는 2년이다라고 지가 암시하고 있죠? 원금은 얼마? 5년. 아까 청산금 소멸시도 몇 년 했나요? 5년. 우리 공법에서 소멸시는 원금 청산금 5년, 이자만 2년. 이것이 끝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공법에는. 알겠죠?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가도 돼요. 280페이지 7번을 보세요. 7번. 280페이지 7번. 행정심판 찾았나요? 행정심판 찾았죠?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자에 떠넘치고 시행자. 시행자에 떠넘치고 행정청인 시행자임. 그렇게 써놔요. 그때 시행자를 이해하셔야 돼. 누구다고? 행정청인 시행자. 280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찾았죠? 그때 행정청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한 자는 행정심판법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체크.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줄 거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예를 들면 조합 써봐요. 조합. 조합 같은 시행자다. 또 토지소자 써봐. 두 개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자. 이네들이 한 처분도 불복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디다 제기해야 되냐? 그 자를 시행으로 시행할 때 지정권자에게. 어디다? 지정권자.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03번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